자, 여러분, 저희 동생이 파주 프로방스 안에 메이찬이라는 곳에서 음식을 해요. 중국집을 하는데 중국집 명장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우리 가족들 여기서 지금 모임하는데 여기 이제 음식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제 동생 명장입니다. 명장이 만든 요리를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또 소개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저를 제가 왔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가족들과 함께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나오면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게 뭐지? 이거 뭐야? 아, 이것도 새우로다가 뭐한것 같아, 그죠? 새우로. 신메뉴예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새우가 들어간 건데 한번 먹어봅시다. 맛있어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젤로도 먹어볼게요. 젤로도 자, 요건 탕수육이라고 합니다. 탕수육. 이렇게 넓적하게 나온 탕수육. 한번 드셔보실까요? 요게 메이찬 거. 이게 뭐라고? 깐풍 봉구. 깐풍 공구? 동구, 동구? 동구, 원, 원이라. 아, 깐풍 동구랍니다, 여러분. 표고버섯에다가 새우 다진 거. 새우 다진 거. 오케이, 먹어볼게요. 아들. 요거는 뭐라 그랬어? 크림새우. 크림새우? 와, 이건 어떤 맛일까? 크림새우 한번 일어나 봐 드셔보시죠. 크림새우. 예. 네, 또 한번 먹어봐요, 한번. 난 지금은 크림새우는 하나도 안 먹어봤는데, 크림새우 맛은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다른 거야 다. 100%내 명장이 만들었는데 뭐 여전하겠어, 어련하겠어. 크림새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지요. 근데 어디 하나도 안 가지고. 어떤 말이에요? 어떤 맛이에요? 머리털 나고 이런 맛. 머리털도 없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요? 거짓말 시키면 큰일이야. 나 먹어볼 거야. 정말이에요. 먹어볼 거야. 내 동생이라고 또 이거 그냥 내 동생이라고 그냥 평가할 수는 없어. 다른 건다 먹어봤는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제 동생이 만든 거니까 제가 명장 솜씨를 잘못 만들면 잘못 만들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저는 크림새우라 해갖고 보기에 차가울 것 같았어요, 느낌에. 근데 와, 어디 이런 맛이 나오지?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제 동생 아니고는 이만 못볼 거예요. 꼭 오셔서 드셔보셔야 돼. 이건 진짜 크림새우 끝내줍니다, 여러분. 와, 진짜 맛있다. 이 안에 또 전분인지 찹쌀가루인지, 이제 씹히는 이 맛이 쫄깃쫄깃하고, 제가 여기 와도 사실은 요 새콤한 맛도 나면서 지금까지 표현을 안 해봤어요. 제 동생 건데도. 근데 이제 좀 얘기 좀 하려고요. 이제 드시러 오세요. 여기 프로방스 안에 메이찬 명장 드시러 오세요. 와, 요거는 고추장 크림새우라고 합니다. 고추장 크림새우. 여러분들도 한번 고추장 크림새우 한번 드시러 한번 오세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맛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번 드셔보시죠. 고추장 크림새우. 맛이 어떤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한번 드셔보시죠. 고추장 크림새우. 볼수 있는 것도 촬영하시네. 어떤가요? 아까 그냥 크림새우하고 그냥 크림새우랑 요거랑은 색다른 맛이 나요. 색다른 맛이 나요? 네, 저는 요게 좀더 나아요. 크림새우보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다른 분들도 드셔보시게 저희는 이제 빨리 또 예.